하시자고요. 네. 자, 86번. 86번 옳은 거래요, 그죠? 자, 기역은 별 하나 딱 붙이고 기역 지문. 자, 물납을 평가할 때는 항상 뭐다? 6월 1일 현재. 12월 말 현재 틀렸잖아요. 그죠? 시가, 시가, 시가로 평가해요. 두 글자. 높은 가액으로 X. 12월 1일을 뭘로 고쳐? 6월 1일 현재. 항상 과세 기준일이에요. 자, 그 다음 니은. 이것도 별 하나 붙이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는 큰 거 하면 안 돼요.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큰 거 하면 안 돼요. 높은 거 하면 안 돼요. 5. 그 다음 디귿.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 그래서 가산세가 0.03이죠? 가산금은 3%부터요. 3% 삼김. 이 0.03%는 뭐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야. 가산금은 3%에 3%. 0.03은 뭐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재산세는 가산세가 올 수가 없죠? 3%입니다. X. 그 다음 리은. 시장 군수는 누락됐다. 당연히 누락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당연히 수시 부과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 주택이네. 주택이죠? 항상 주택은 구분과세가 없어요. 건축물 토지 구분과세 땡. 건축물을 뭘로 고쳐? 2분의 1. 토지를 뭘로 고쳐? 2분의 1. 구분과세 안 한다고요.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토지 건축물을 지워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X. 그 다음 비읍. 비읍. 재산세 세액이 고지서 1미당 2,000원. 틀렸잖아. 미만이 들어가야 돼요. 2,000원은 이하를 뜻한다고요. 잘못된 거죠? 미만은 미만이 들어가야 X잖아 벌써. 여기서 고지서 1매당이란 2,000원 미만. 두 번째 줄은 맞죠? 그래서 고지상 병기 고지된 세액과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갖고 따진다고요. 따로따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다? 2,000원 첫 번째 줄 미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거는 뭐만 뭐만 올라요. 기역과 니은과 응? 아, 기억 틀렸죠? 니은과 뭐다? 하나네. 답이 몇 번? 1번. 자, 그 다음 87번. 자, 재산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고지하는 세금이죠? 병기세. 반드시가 아니에요. 임의 규정. 납기가 같을 때 반드시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 병기고지 할 수 있으면. 아, 그리고 뒤에 틀렸네요. 분할 납부할 수 뭐다? 없다. 이거는 맞아.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정리 잘해요. 정리 잘하자고요. 잘 봐요. 재산세. 오리지널이죠? 이 안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잖아요. 그죠? 아, 재산세 속에는 도시지역분 포함해요. 없으면 말고. 그 다음 지방교육세. 무조건 20% 붙지? 부가세. 그 다음 특정 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병기세잖아. 요에는 반드시 붙는 부가세고. 그럼 잘 봐요. 물납, 분납. 그래서 물납이나 분납은 요건이 충족되면 이해는 둘 다 가능해. 지방교육세는 물납은 안 돼. 현찰은 받아줘요. 비율만큼.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나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7번의 1번은 마지막 줄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있다라고 해야 돼요. 물납 분할 납부. 아, 둘 다 되고 이거는. 이건 하나만 되고 이건 둘 다 안 되고.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5다 X다. 1번 지문은 5. 자, 그 다음 2번. 해당 자산 아무런 말이 없으면 토지 건물이네.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맞죠? 100분의 150이잖아.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은 100분의 150 안 써요. 5. 자, 그 다음 3번 주택이다. 항상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어떻게 이어져? 서민들 3억부터 출발해. 6억에 3억 이하 100분의 105.
그 다음 3억 초과 6억 이하 항상 더블 100분의 110 반드시 정리해야 돼. 그 다음 6억 초과 100분의 130 이렇게. 그럼 공시가격이 얼마다? 얼마예요 공시가격이? 9억. 그럼 범위를 물어보지? 어디에 들어가? 6억 초과 그 다음 100분의 130 맞네. 맞는 거죠? 만약에 종부세는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종부세는? 3번도 맞고. 자 넘어갈까요? 자 4번. 자 이에도 별 하나 붙여요 이거. 4번. 자 4번은 뭐예요? 개인재산. 개인재산이라고 해요. 국가가 지자체가 조합이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죠? 그럴 때는 유상일 때는 사용료를 받으니까 부과한다. 무상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무상을 불문하고 X.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 4번. 부과하지 않는다. 어디에 동그라미 쳐? 무상. 이거는 개인 소유재산이에요. 개인 소유재산을 국가 등이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끝나면 부과하지 않는다. 유상으로 끝나면 부과한다. X. 자, 그 다음 5번 나왔네. 군사시설 보유 통제, 통제. 그래서 전답과 수원 대지는 과세해요. 부과한다. 이거를 뺀 나머지가 비과세입니다. 그럼 임야와 목장용지는 비과세. 네 가지는 사용수익하고 있죠. 38선에서 부과한다. 네 가지는. 나머지는 비과세예요. 통제.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맞습니까? 자 그 다음 88. 자 별 3개 붙이고. 88 별 3개. 붙였어요? 옳은 것. 기역 주택. 주택은 구분과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분 계산한. 벌써 X 틀렸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구분 계산이 없어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구분 계산을 지워야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X. 그 다음 니은은 이어가는 겁니다. 주택. 자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일단은 합산해서 두 번째 줄 산출세액을 계산했어요. 기억에서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했죠.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 재산세를 안 분해해야지. 나누어서 고지서를 보내죠 소유자에게. 그럼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 안 분해하잖아.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 면적 비율하면 틀려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각각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니는 5다 X다. 5.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D건 여러 개 주택. 여러 개 주택. 따로따로 계산하죠?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세율을 곱합니다. 합산 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여러 개는. 다 여러 개는 따로따로 계산해. 물세, 물건별로 다 따로따로. 그러나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두 개만. 5다 X다. 5. 자, 그 다음 리을 다가구. 다가구 나왔네. 어떤 용어다? 분리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뭐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단독으로 본다. 공동으로 본다. 공동으로 본다는 거야. 1구. 그럼 원투룸이 10개면 19의 주택으로 봐. 여러 개로. 일어나. 1구나 똑같은 거요. 원투룸이 10개면 10구의 주택으로 보죠. 그럼 부속토지를 10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속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 면적 비율. 5다 X다. X잖아. 가액 비율 틀렸잖아. 면적 비율.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주택은 건물 면적의 비율로 나눕니다. 5X. X. 자 미음. 아침에 했죠. 1구. 1구잖아. 재산세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크거나 같을 때 100분의 50 초과하면 안 돼요. 이상. 한글로 어떻게 풀어? 크거나 같을 때. 전부주택이에요. 한동으로 출발하면 각각. 한동으로 출발하면 뭐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는 1군지 할군 동인지. 한동은 뭐다? 각각 본다고요. 따로따로. 이 지문이 한동이면 어떻게 돼? X야.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죠? 자, X. 아, 저 X야, O야. O. 자, 그럼 옳은 거는 뭐가 올라요? 니은과
디귿과 미음 세 개네. 세 개. 자, 종부세 이번에 한 문제예요. 자, 여섯 개로 축소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89번이네. 자, 여기 보세요.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비교했을 때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가 있다? 별장, 그 다음 분리, 그 다음 건축물. 그래서 범위를 물어볼 때는 달라요. 세 가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딱 세 개. 그래서 범위를 물어볼 때는 재산세와 다르다고요.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89번 과세 대상인 것. 1. 별장 제외. 맞죠?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소비목적. 농한 사매종 소비목적의 농지는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제외. 그 다음 3번 4번은 건축물 건축물 제외. 맞죠? 그 다음 5번은 뭐다?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거 무허가잖아.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럼 종합합산은 종부세 대상이죠? 이거 무허가잖아. 무허가 투기목적. 그 다음 정답이 몇 번? 5번. 자, 90번. 다음은 종부세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1번 주택이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얼마 초과? 6억 초과. 6억 초과지? 납부, 종부세, 납세무자가 해당돼요.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 과, 과의 동그라미. 주택분 종부세 상당액의 합계액에 밑줄 긋고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총세액 상당액에 밑줄 긋고 100분의 150 맞죠? 종부세 상당액 하면 안 돼요. 두 개를 합쳐서 총세액을 갖고 100분의 150을 따지는 거예요. 절대 100분의 150 앞에는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하면 틀려요. 오. 자, 그 다음 2번 주택이네. 주택분 1세대 1주택자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별 공제율을 해주죠. 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해줘요.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줘. 단 중복됐을 때는,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잖아. 뒤에가 틀렸잖아요.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 X네요. 자, 그 다음 3번 혼인하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뒤에 짐은 잘 봐야 돼요. 각각 1세대로 본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잖아. 각각 1세대로 본다. 5년 동안 확인한 다음에 끝까지 봐야 돼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X죠? 어떻게 끝나? 각각 1세대로 본다. 세금 혜택만 주는 거예요. X. 자, 그 다음 4번은 과세기준연제 만 60세 이상. 그럼 연령별 공제 들어가지? 근데 뭐야? 토지. 토지는 안 해줘. 1세대 1주택자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토지는 뭐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뭐만 해준다고요? 1세대 1주택자만 공제를 해준다고요. 토지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줘요. 있다. 틀렸죠? X. 그 다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맞잖아. 그럼 이번에는 장기 보유 기간별을 물어보죠. 5년 이상만 해주잖아. 자,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밑줄 그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5년 여부를 따질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한다? 피.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 피. 피 있어요 없어요? 없네. 보유기간을 더해주는 거예요. 피부터야 돼. 피상속인.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몇 번이에요 답은? 1번밖에 없네.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91번. 다음 종부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 6월 1일 맞죠? 성립시기 6하나. 그 다음 2번은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초과. 그리고 1세대 단독 소유자는 3억을 빼니까 9억 초과 맞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고. 자, 그 다음 3번은 과세기준을 현재. 토지분재산세, 토지분재산세 종합합산이네. 그럼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다? 5억 초과. 만약에 별도를 물어보면 80억 초과. 별도는 80억이에요. 종합은 5억.
그 다음 4번 이거는 별 하나 붙여. 반드시 주택은 암기해야 돼요.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죠. 여기 보세요. 재산세는 출발이 뭐다? 0.1에서 0.4 4단계야. 그럼 종부세는 0.4로 끝났으니까 0.5부터 최고 몇 프로? 2%. 이해는 몇 단계? 5단계로 돼 있다. 누진세율, 주택, 재산세, 종부세.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종부세 지문이니까 맞죠? 재산세는 주일, 사랑하자, 사랑하자 4단계로 된다고요. 주택은. 이거 주택, 누진세율. 4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토지분이네. 토지분 9월 틀렸죠? 토지분에 속지 말자. 종부세는 무조건 겨울이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 토지분은 재산세로 가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토지분에 속지 말자.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92번.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틀린 거네요? 그럼 1번. 재산세 대상 분리, 분리, 분리는 아니죠? 분리는 제외되잖아. 아니다. 맞잖아. 오. 맞습니까? 분리는 아니잖아. 자, 그 다음 2번. 종부세 물납재산. 물납재산을 물어봐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과세 대상을 물어보면 건축물은 빠지죠?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지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과세 대상은 뭐다? 토지주택이야. 그러나 물납재산, 물납재산을 물어볼 때는 뭐다? 국내 소재 뭐다? 부동산이면 되는 거예요. 국내 소재. 오다 X다.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은 재산세 지문이잖아. 뭘로 고쳐야 돼요? 국내 소재, 전국 대상이니까. 그리고 11전은 재산세 지문이에요. 종부세는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 그리고 허가는 14일 이내. 그래서 10일 5일은 재산세 지문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종부세는 까지, 허가 여부는 14일. 그래서 2번 지문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어떻게 고쳤어요? 국내 소재 부동산. 토지주택 하면 틀려요. 물납재산이니까 10일 전하면 틀려. 납부기한까지. 그리고 물납은 항상 요건이 뭐다? 1,000만 원 초과 맞죠? 분납은 500 초과고. 물납은 자고간 물천지야. 자, 그 다음 3번. 주택 중에서 별장 나왔다. 별장은 재산세에서 4% 높은 세율로 과세하니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맞죠? 그리고 상가 등의 일반 건축물이잖아. 그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죠? 다 나왔어. 별장 제외, 건축물, 건축물 제외, 분리 제외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지. 그 다음 4번.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네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맞죠? 그 세액의 뭐다?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원래 여기 보세요. 또 나왔잖아. 요건은 뭐다? 500초과지? 500초과 천천이잖아. 천천이니까 천초과니까 뒤에 지문은 100분의 50 이하. 아까 재산세는 1,000만 원 이하 나왔잖아. 이번에는 1,000만 원 초과야 무조건 50% 이하 분납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1세대 주택 단독 소유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몇 프로? 20% 맞네. 만약에 10년 이상은 40%. 자, 그래서 92번은 별 3개 붙여 이거. 별 3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 별 3개 붙여요. 자, 그 다음 93번. 다음은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건 나머지는 다 곁들이야. 1번. 재산세 대상인 정의. 정의는 같은 재산이니까 같이 써. 동일하다.
범위를 물어볼 때가 다르다야 정의는 동일하다. 같이 쓰니까. 그러나 범위는 세 가지가 빠지지? X.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이네. 별도 합산인데 뭐를 물어봐? 과세 표준의 밑줄 그어. 별도 합산은 80억이지?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 시장가액 비율. 붙었네. 퍼센트를 물어보면 80%. 종부세는 80%예요. 그냥 정확하게 맞는 거는 2번이네.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8글자가 들어가야 또는 100분의 80. 똑같은 질문이죠? 그 다음 나왔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부세 과세지상인 토지주택 틀렸죠? 뭘로 간다? 국내 소재 부동산. 국내 소재 부동산. X.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네. 자, 가자고요. 4번.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신고를 했네. 임대주택이나 등록물의자주택은 합산배제하면 종부세가 안 나오죠? 그리고 두 녀석은 양다리 걸쳐 있잖아. 주택 수 따질 때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틀렸잖아요. 임대주택과 뭐다? 등록물의자 주택은 합산할 때 신고하면 배제해줘요. 그리고 주택 수 따질 때도 배제죠. 제외한다고요. 이 두 가지는 합산 배제도 하고 주택 수에도 제외해요. X.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다? 제외한다. 그 다음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네. 주택 100분의 130은 재산세 지문이죠. 여기 봐. 10억 원은 어디에 들어가? 6억 초과에 들어가잖아. 130%죠?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뭐다? 150%에 150%. X. 5번이 재산세로 가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마지막 한 문제. 94번. 별 3개. 별 3개. 한번 해봐요. 자, 제한 시간 40초. 자, 기역. 1인 단독 소유죠? 기초공제, 추가공제는 A는 얼마 공제? 3억. 그래서 9억 초과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3억. 그 다음 주택 세율 물어보죠? 이거 525. 5단계야 최고 2%. 이거. 525. 자, 그 다음 디귿은 단독 소유. 장기 보유, 특별, 장기 보유죠? 40%니까 몇 년 이상? 10년 이상. 20%면 5년에서 10년 미만이에요. 40%니까 C는 10년 이상. 자, 그 다음 리을은 70세는 어디에 들어가? 70세 이상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몇 프로? 30%. 하나 둘 셋이잖아. 30%에 D는. 그리고 종부세는 종놈이 붙지? 농특세. 지방교육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찍더라도 지방교육세를 피하고 찍어야 돼. 몇 번이에요 답이? 3번이네. 3번. 그럼 종부세 끝난 거야. 딱 9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부터는 뭐야? 두 개는 비교 문제야. 알아들었나요? 비교 문제가 둘둘둘이에 비교. 자, 96. 뭐랑 비교하는 거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옳은 거네. 1번. 지목변경.
별 하나 붙여 지목 변경 무조건 알아야 돼. 취득세는 무조건 뭐다. 원칙이 증가한가액의 2% 중과 기준세율.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이요. 취득세는 증가한가액의 2% 중과 기준세율.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으로 가요. 답은 5. 자, 그 다음 2번. 같은 취득물이 둘 이상 제자에 걸쳐 있다. 나눈다. 이건 취득세 지문이요. 모두 틀렸잖아. 나누는 거는 취득세 지문. 등록면허세는 나누지 않아. 모두 틀렸잖아. 취득세 지문. 자, 그 다음 3번. 개인이 매매. 유상이죠, 매매는? 그럼 매매는 뭐다? 안 믿어주잖아. 계약상 잔금 지급 이전에 등기를 가더라. 등기. 그럼 등기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는 모두 등기등록 전까지야. 60일 쓰면 안 돼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등기는 똑같아. 그래서 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모두 뭐다?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60일 틀렸지? 둘 다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 X. 지금 맑게 알아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자, 문제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4번. 자,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둘 다 동일하다. 틀리지? 아침에 배웠잖아.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다르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 다음 5번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등기등록 후 해당 과세 중과 물건이 됐다. 이거 추징사유잖아. 추징사유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동일해요. 둘 다 며칠? 30일, 30일. 똑같다 그랬잖아 아까. 60일 틀렸죠? 30일, 30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96번. 96번. 다음은 부동산 취득 및 등기에서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면허세네? 틀린 것. 1번.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 딱 밑줄 긋고 80% 붙죠? 그럼 80% 뒤에는 보통 징수에 항상 신고 납부 틀려. 이거는 취득세만 쓰는 거야. 소유권 취득이니까. 모두 틀렸잖아.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라고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만 관련 있는 거야. 모두 땡. 자, 그 다음 3번. 2번. 자, 취득 및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여기까지는 맞죠? 신고를 안 하면 뭐다? 안거나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맞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맞잖아. 자, 그 다음 3번은 면세점이죠? 취득세는 세액이 아니라 가액.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징수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한다. 오. 자, 그 다음 개수. 개수했잖아. 가액이 증가됐죠? 취득세는 몇 프로? 2%. 2%야 2%. 이 경우 농특세를 부가적으로 부과합니다. 맞아. 4번 봐요. 4번 별 3개 붙여. 4번 별 3개 붙이라고요. 우리가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본세를 합쳐서 쓰는 거에 알아들었나요? 합쳤다고요. 본세잖아. 그러나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옛날 거와 똑같아. 옛날의 취득세는 뭐가 붙어? 농특세. 옛날의 등록세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가 붙어. 알아들었나요? 그럼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은 옛날에 취득세 2%지. 한쪽만 과세하고 여기는 과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도 한쪽만 붙는 거야. 이거 안 붙어. 단 등기할 때는 이것도 붙고. 취득세를 물어보자. 취득세만. 그럼 취득세는 뭐다? 등기는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만 붙는 거야. 농특세만. 지방교육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 아이고. 2% 종전의 취득세만. 이거는 취득이 아니잖아. 아, 간주 취득은 취득일이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2%. 등기는 과세 안 하죠, 취득세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세금도 하나만 붙는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다음 5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조세. 이름만 물어볼 때는 똑같죠? 똑같잖아. 두 개 이름만. 그럼 답은 몇 번? 1번밖에 없잖아. 1번. 자, 그 다음 97번. 자, 이번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틀린 거 비교하는 거죠? 재산세, 종부세야. 1.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균일과 납부기한이 서로 동일하다. 뭐는 동일해? 과세균일. 6하나. 납기는 달라. 재산세는 7월, 9월. 2분의 1, 2분의 1.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12월이야. 다르다. 멋담시 틀렸어. 납부기한. X.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지? 시장군수. 그러나 종부세는 국세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야. 국세는 항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간다고요. 거주자는? 5. 그 다음 4번. 주택이 여러 채. 여러 채. 여러 개는 따로따로 계산해. 토지 빼고는? 따로따로 개별. 따로따로 개별.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소유자별로 합산만 해. 종부세는 무조건 합산하는 세금이에요. 개인별로. 절대 세대별 하면 틀려. 인별로 합산합니다. 세대별은 무조건 틀려. 개인별은 맞죠? 자, 그 다음 5번. 과세균일 연재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이다. 6억 원. 자, 여기 봐요. 6억 원은 범위잖아. 그럼 6억 원은 어디에 들어가? 이하. 이하. 100분의 110이야? 100분의 110.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네. 2번. 자, 그 다음 98번. 자, 재산세, 종부세 비교 설명 옳지 않는 거죠? 개인. 또 나왔다. 여러 개. 여러 개. 주택이죠? 개별. 따로따로. 그러나 종부세는 전국이죠? 무조건 합산하되. 개인별.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세대별은 무조건 틀린 지문. 세대별을 개인별로 고치세요. 또는 소유자별로 고치세요. 답은 몇 번? 1번. 자, 다음 2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납부할 세액의 기준이 500만 원 초과죠? 분납. 절대 10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물납이 1000만 원 초과야. 분납은 500. 자, 그 다음 3번.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거 사치성이잖아. 고율분리지? 그리고 부속토지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뭐다? 재산세는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과 안 돼요. 분리니까. 4%짜리. 그 다음 4번.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대상 별도 분리로 구분하잖아. 그러나 종부세는 분리가 빠져요. 종부세는 별도 종합으로만 구분한다. 맞죠? 그 다음 5번은 별장. 별장과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야 토지야. 건축물. 토지는 과세해. 그럼 재산세만.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죠? 별장 건축물. 답은 몇 번? 1번. 1번 맞아요? 다 왔네 이제. 자, 99. 별 3개 붙여요. 별 3개. 어떠한 형태든 출제되는 거예요. 99쪽. 99번 참. 별 3개. 다 같이. 자, 문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겸용주택이잖아. 세금 혜택을 줘야 됩니다. 주택은 나 주거 목적이니까.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뭐다? 각각 용도. 취득세는 무조건 각각 용도야.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그러면 불이익을 주는 거야. 고급주택에 걸려버리잖아. 전부주택이면 고급주택에 걸려요. 그다 무조건 각각 용도. 뭔 뜻이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 뜻이잖아. 그래서 1번은 O다 X다. X. 전부 틀렸잖아. 이런 용어 없어.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이다. 각각 용도가 뭐래야?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로 보는 거야. 전부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 아, 고급 주택에 걸리면 세금 폭탄이잖아. 네 배.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도세. 양도세는 배웠지. 클 때만.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 용도의 면적보다 작을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답은 2번. 등록면허세는 규정이 없고 여기 봐요. 재산세는 크거나 같을 때
딱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종부세는 같은 재산 맞고, 그리고 양도세는 뭐다? 클 때만. 클 때만 전부주택이잖아. 겸용주택 1구를 물어봤습니다. 자, 3번 보자고요. 그럼 이해 안 되면 3번 봐요. 한동. 한동은 의미, 한동은 무조건 각각 용도로 봐. 한동은 전부 보는 게 없어.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이다. 한동이니까. 알아들었나요? 이게 뭐다? 얘가 주상복합 아파트야. 전부 주택으로 보지 않아.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이다. 자, 그 다음 4번. 1구네. 1구는 크거나 같을 때 전부 주택이지? 야, 그러니까 같을 때에는 뭐다? 전부 주택이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이다. 틀려잖아. 아, 재산세와 종부세는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이에요. 50% 이상. 틀렸네. 그 다음 5번. 재산세 1구네.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틀렸잖아. 만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고쳐야 돼? 클 때 토하면 맞아. 국어 실력 테스트야, 이거. 크거나 같을 때. 같을 때만 전부 주택이다. 틀렸죠?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틀린 거요. 만자가 들어가서.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여기 봐. 양도세. 여기 봐요. 그리고 저는 내년부터 이렇게 반말 안 해. 이제 존댓말만 쓸 거야. 농담도 안 해. 내년부터는 알아들었어요? 올해는 내년부터는 이제 조용하게 강의만 할 거야. 스타일도 바뀔 때가 있어요. 올해 대전 와서 혼나가지고 절대 헛소리 안 할 거야. 내년부터.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하잖아.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세금 혜택을 준다고요. 여기 이렇게 읽었잖아. 여기 봐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이지? 그럼 뒤로 읽을 수도 있잖아. 주택 이외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을 때도 전부 주택이다. 똑같잖아.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읽거나. 이 지문은 뒤로 읽었잖아. 아닌가? 2번. 주택 이외 면적이 이거. 그죠? 주택 이외 면적이 주거 용도의 면적 작잖아. 작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이야. 아, 뒤로 읽었다니까 이거. 잠깐 2번이요 답이. 연구 대상이에요. 자, 100번. 자, 다 가구. 다 가구. 별 3개 붙여. 다 가구. 딱 정리하고 가야 돼. 자, 여기 봐. 다 가구도, 다 가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구획된 부분.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야? 각각 하나. 각각 하나예요. 자, 1번. 취득세. 아, 재산세네. 다 가구 주택.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미출구와 분리된 부분. 그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럼 이거는 각각 하나로 본다는 지문이에요. 원투룸이 10개면 10구로 봐. 그럼 10개를 부속 토지를 나눠야지?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면적 비율. 지대로 나왔네. 면적 비율. 가액 비율 하면 틀려. 오! 그 다음 2번. 종부세의 경우. 똑같죠? 재산세랑? 다가구 주택을. 아, 종부세는 달라. 다가구는 하나로 봐, 원칙이. 하나로 봐야 세금 혜택을 주잖아. 3억 덮해주니까. 그러나 어떨 때 구획된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각각 1주택이야. 맞죠? 각각 하나로 본다. 그 다음 양도세. 자, 양도세는 다가구 주택이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동그라미 쳐. 하나로 팔았죠? 그럼 하나로 보지. 각각 하나로 본다. 틀렸잖아. 그냥 뭐다? 하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바로 뭐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하나. 그럼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가구별로 분양할 때는 각각 하나야. 문제에서 이번에는 뭐다? 하나로 팔았지? 그럼 바로 뭐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X. 다 나왔어요 지금. 자, 취득세. 자, 취득세도 어떻게 법조문이 나왔어? 구획된 부분. 각각 하나로 본다고요.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은 무조건 각각 하나야. 맞는 지문. 자, 그래서 임대업이다. 임대업은 원칙이 하나야. 그래서 이번 시험에 2번과 5번 잘 봐야 돼. 종부세도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칙이 하나야. 임대업에서도 원칙이 하나야. 알아들었나요? 하나가 돼야 월세로 놓으면 세금을 비과세 받잖아.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역시 뭐다? 각각 하나.
그다 다 가고 딱 정리해야 돼요. 다 끝났네. 자, 이제 마무리 짓고 가야죠. 계산 머리 식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 마무리 남았잖아 지금. 그냥 끝날까요? 자, 오늘 6시 10분에 끝날게요. 100번에 몇 번 답이라도 좀 지대로 적어봐. 3번. 틀린 거니까 3번이에요. 3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 그러나 2번 시험은 2번과 5번 잘 봐야 돼요. 원칙 하나로 본다. 다간 됐어. 100번에 몇 번? 3번. 자, 계산 문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그죠? 가슴이 떨리네. 난 원래 마지막 수업은 가슴이 떨려. 떨리네요. 왜 이렇게 떨리지, 갑자기? 자, 5번. 자, 밑에. 5번은 별 3개 붙여요. 이거. 별 3개 붙이라고요. 5번 문제. 별 3개. 자, 다 같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단 갑은 다른 주택이 없고 취득가액 등 총 필요 경비는 10억이잖아. 그래서 10억에 밑줄 긋고 얼마에 팔았어? 12억. 그럼 9억이 넘어가니까 고가주택이지? 그럼 세금을 두 번 계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총 필요 경비를 빼줘. 7억을 뺀다, 10억을 뺀다, 8억을 뺀다, 10억을 뺀다, 10억. 총 필요 경비니까. 그럼 1단계에서 1번에서 양도차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잖아. 그럼 얼마예요? 2억. 2억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에서 9억 초과를 떼어내야 돼요. 9억 초과만 과세가 들어가잖아. 그래도 두 번 계산해야 돼요. 곱하기 9억 초과를 떼어낼 때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지? 12억 중에 12억에 얼마를 빼야 돼? 9억. 그래야 초과가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3억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야. 9억 초과되는 거. 그럼 4분의 1, 25%네. 25%. 그럼 얼마야? 5천. 그래서 5천. 첫 번째 이의 이름은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입니다. 이해를 물어볼 때는 5천을 찍어야 돼요. 뭐를 물어보고 있나요? 과세표준. 끝까지 물어보고 있죠? 끝까지. 좋아할 일이 아니야 지금 5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를 빼줘야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을 찾아야 돼. 몇 년 보유했나요? 2년. 그럼 3년 안 됐지? 그럼 제로야. 그럼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금액이 나오죠? 그럼 똑같잖아. 5천. 그 다음 다른 주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는 무조건 250 해줘. 250 해줘. 그럼 과세표준은 4,750. 넘기지 마세요. 일단은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양도차익을 물어보면 5천 찍어야 돼요. 과표는 4,750. 다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2년 보유가 아니라 3년 보유했어. 문제 풀어봐요. 한번 해봐요. 2년 보유가 아니라 3년 보유하다가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럼 5천만 원까지는 똑같잖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3년 보유했으니까 1년에 8%지? 8, 3, 24. 몇 프로 공제받아? 24%. 이거를 계산해야 돼. 그럼 24%가 얼마야? 1200. 1200. 그럼 5천에서 이제 얼마를 빼야 돼? 1200을 빼야 돼.
그럼 소득 금액은 얼마가 나와? 3,800. 250 빼야지. 그러면 2,550인가? 3,550이 나와. 그래서 3년 보유했다 가정하면 답이 몇 번으로 베낀다? 5번으로 베낀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3,550을 찍어 놓은 거예요. 잘 들어요, 여기서. 자, 양도 차익을 물어볼 때는 5,000. 알아들었나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물어볼 때는 1,200을 찍어야 돼, 1,200을. 장특 공제를 물어볼 때, 소득 금액을 물어볼 때는 3,800 찍어야 되고, 기본 공제는 250, 과표는 이런 경우 3,55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물어볼 때는 얼마를 찍어야 돼? 1,200. 그 1,200억이 나왔잖아.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요. 아, 1세대 1주택은 최저 8%씩 공제가 들어가잖아요. 8단, 8, 3, 24. 10년이면 80% 공제받고. 자, 넘어가죠. 6번. 자, 넘겨요. 6번. 자, 다 같이 문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2년 보유했다는 거지? 그럼 과세 면적을 물어봐요. 비과세 면적을 물어봐. 비과세. 그거 겸용주택이죠? 그럼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 되잖아. 큰지 같은지 작은지. 그럼 300이네 연면적이. 사이좋게 사용하네. 150, 150. 그럼 계산은 못하더라도 같이. 그럴 때는 각각 용도로 보잖아요. 클 때는 전부 주택이에요. 그럼 따로따로 보니까 이 얘는 뭐다? 주택이니까 비과세. 이 얘는 뭐다? 상가니까 과세. 그럼 비과세를 물어보네? 그럼 건물 면적은 150을 찍어야 되겠네. 2번과 3번을 2번과 3번을 피하고 찍어야지. 찍더라도 그럼 세 개니까 계산해야죠, 이제. 부속 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대지 면적은 2,000이네. 2,000. 자, 중요한 거는 문제 도시 지역 안에 있잖아. 안에 있잖아. 그럼 안에 있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야? 다섯 배야, 다섯 배. 다섯 배까지만 비과세, 750. 150에 750. 알아들었나요? 그럼 부속 토지가 2,000이잖아. 그럼 2,000 중에 얼마만 비과세 한다? 750. 그럼 초과되는 토지는 뭐야? 1,250은 과세가 되는 거야. 다섯 100까지만 비과세하는 거야. 부속 토지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럼 2,000에서 750 빼면 초과되는 거는 1,250이야.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750. 만약에 과세되는 면적을 물어보면 150, 1,250 찍어야 돼요. 그럴 때는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1번으로. 5배까지만 비과세야. 안 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7번. 자, 문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죠. 그렇잖아. 자, 박스. 매매계약 체결. 자, 그 다음 저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일단은 갑과 을이 거래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서에 얼마 적었어? 3억 5천. 그 다음 거래가액은 얼마로 적었어? 3억. 다운이다, 업이다, 업. 업 계약서 썼잖아. 실제는 얼마 받았어? 3억. 계약서는 3억 5천. 원래 갑돌이는 비과세 받을 자야. 매수자가 업을 쓰자. 너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왜 매수자는 업을 요구합니까? 팔아먹을 때 양도세 덜 내려고. 그럼 걸렸다 그러면 매도자는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차액을 계산한다. 차액 얼마? 5천.
큰 거에서 적은 거 빼. 그 다음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럼 갑돌이는 원래 비과세지 세금 계산이 들어가. 그래서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럼 산출세액이 얼마야? 3천. 그럼 원래 이게 비과세잖아. 3천만 원을 비과세해 준다고요. 그럼 업을 썼으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3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둘 중 비교해서 큰 게 아니라 적은 금액. 세 번째는 둘 중 비교해서 맥시멈이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 뺀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차액과 산출세액을 뭐 중 적은 금액을 뺀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빼는 거야. 적은 금액이 3천이지? 빼. 빼. 그럼 제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뺄 금액은 뭐다? 추징. 과세할 금액을 얘기해. 그럼 제로가 됐잖아. 원래 비과세. 원래 비과세가 3천만 원이었잖아. 근데 이제 비과세 받을 금액은 이제 3천만 원이 뭐다? 제로로 바뀌어. 제로. 그래서 코피 한 잔 얻어먹고 3천만 원 추징당하는 거야. 그래서 뺄 금액은 과세할 금액이에요. 비과세 받을 금액은 뭐야? 제로. 뺄 금액을 물어보면 3천. 과세될 금액을 물어보면 3천. 그럼 뭐를 물어보고 있어 지금? 비과세 받을 금액은 이제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답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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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봐. 이제 응용. 아이고, 여기 봐. 이거 별 하나 붙여. 별 하나. 이 계산이 안 나오면 이제 뭐다? 이론으로 나와. 적은 금액을 빼는 거야, 빼는 거. 자, 여기 봐. 5천이지. 5천이고 이게 3천이잖아. 3천. 이러니까 적은 금액을 빼는 거야. 여기에서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2천이야. 그럼 차액이 2천이지. 2천. 둘 중 비교해서 큰 걸 뺀다, 적은 걸 뺀다. 이때는 이걸 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얼마 빼? 2천. 그럼 얼마 남아? 1천. 이럴 때는 뺄 금액이 얼마야? 2천. 과세될 금액이 얼마야? 2천.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이 제로가 아니라 얼마야? 천만 원. 이렇게 바뀌어요. 자, 첫 번째 차액을 계산한다. 두 번째 업을 썼으니까 어떻게 한다?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비교해서 적은 거를 뺀다, 큰 거를 뺀다. 적은 거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해줘야 돼. 그런 거 없잖아.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뺀다. 뺄 금액이 뭐다? 과세될 금액. 나머지가 비과세 받을 금액이라고요. 자, 2분 남았네. 자, 개정세법 잘 봐요. 개정세법. 자, 잘 봐요. 첫 번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뭐다? 국세만 바뀌었어요. 지방세는 뭐가 바뀌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알아들었나요? 기한호신고 수정신고도 면모만 바뀌었다. 국세만. 지방세는 옛날과 똑같아요. 그리고 과다신고는 둘 다 바뀌었다. 5년 5년. 자, 그 다음 2번 3번 4번은 오늘 다 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수업시간에 다 이게 밑줄 그은 게 옳은 지문이에요. 전부 다 옳은 지문.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요. 자, 6번 봐요. 6번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하는 거지? 이거 양도로 안 봐요. 옳은 지문. 그러나 7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돼?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야. 하면 양도야. 우리가 문제에서는 하면 이렇게 나왔지 아니하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라고요. 그리고 8번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 판결 확정일.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배웠어? 사업인정고시일. 틀린 지문이요. 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9번 농지 소재지는 어떻게 따져? 첫 번째 1번
시군 안에서 농사 지으면 돼. 2번 안 되면은 연접한 지역에서 지면 돼. 그리고 3번이 바뀐 거야. 직선거리로 20km 하면 안 돼요. 30km 이내에서 농사 지으면 농민으로 봐줘. 20km 하면 틀려. 30km로 뺏겼다고요. 자, 10번 부가가치세. 이거 부가가치세 제10조 제6항 맞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맞잖아. 자, 11번 잘 봐. 사업자 뭐가 나왔어 이거? 사업자 폐업 잔존재와 부가가치세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공제받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야. 두 가지 10번 11번. 자, 다음 13번 양도세야. 이거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절대 높은 세율하면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큰 거 높은 세율하면 틀린다고요. 양도세. 자, 14번도 똑같아. 13, 14는 양도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양도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가다가 뭐다 산출세행 좀 큰 거 절대 양도세는 높은 세율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다 했잖아 아까. 자, 15번도 골프회원권 연장했잖아. 연장했죠? 그럼 또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새로 시작되는 날. 연장하면 맞고. 자, 다음 과점주주는 취득세 내야지? 그럼 과점주주 상호간은 제2차가 아니라 뭐야? 연대, 밑줄 그은 거. 연대. 자, 17번. 여기 봐요. 비사업용 토지. 자,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말했죠. 존댓말만 쓸 거야. 여기 봐 하면 기분 나빠해. 절대 존댓말. 여기 봐요. 비사업용 토지. 그럼 이거는 불이익을 주죠. 뭐를 안 해줘? 장기를 안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저 완화됐다고요. 그래서 16번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합리화. 종전에는 보유기간 중 몇 퍼센트 이상 80% 초과 사용하면 사업용이야. 알아들었나요? 80% 초과 사용하면 사업용이 돼서 장특공제 해줘요. 그럼 올해부터는 완화시켰다. 몇 퍼센트 이상 사용하면 돼? 60% 이상 초과 사용하면 뭐다? 사업용. 중요한 거는 장특공제를 해줘요. 사업용은 60% 이상 초과해서 사용하면 장특공제 해준다고요. 그리고 역시 뭐다? 20km가 몇 km로 바뀌었다? 30km. 끝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문제만 풀면은 충분히 12개 이상 시험장에 가서 확실히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마무리 짓고 끝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덧 1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오늘 특강도 시작이 반이에요. 어느덧 끝났고 좌우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이번에 반드시 합격을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다시 근무해. 여기서 조용하게 극제 근무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다 여기 학원 많은 뭐다 사랑을 지원해 주세요. 다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꼭 합격을 내서 영광의 합격증을 받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세법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